두산대 MBC 게임 팀 리그 한빛스타즈와 서울팀이 격돌하고 있습니다. 이제 2라운드 경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박용훈 선수 선봉승을 따내면서 2라운드를 연속으로 치르게 됐고요. 여기에 맞서는 서울팀의 새로운 선수는 박상희 선수입니다. 팀의 든든한 맏형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을 해왔는데요. 자, 오늘 1대0의 상황, 1대0의 상황이 결코 위기가 아니다라고 많이들 느껴왔는데, 네. 이 올킬이 자주 나오면서 그 느낌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좀 첫 번째 경기에서 기세가 좋은 선수는 자신의 팀에 있는 뭐 에이스라든가 혹은 베테랑 선수로 뭐 눌러주는 것이 가장 옳겠다라는 그 판단을 지금 김은동 감독이 한 그런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이 박상익 선수는 신인들, 오늘 그 엔트리 자체가 신인들 위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 박상익 선수의 역할은 한 1승 이상 정도는 예, 챙겨줘야지만 예, 나중에 이제 나올 수 있는 변은종 선수라든가 다른 신인 선수들의 어떤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박상희 선수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 표정도 오늘 좀 밝아 보이고요. 네. 자, 박상희 선수와 박영훈 선수의 저그 대 저그전이 양 팀의 대결 2라운드가 되겠습니다. 자, 경기 맵을 확인을 하면서 두 선수의 대결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투 더 다크니스에서 저그와 저그가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예, 이 맵에서 저그 대 저그전은 총 3경기가 있었습니다. 박신영 선수와 성학승 선수, 박성준 선수, 플러스팀의 박성준 선수와 박태민 선수, 그리고 박태민 선수와 정영주 선수의 저그 대 저그전이 있었는데, 대부분 어떤, 조금 무리하는 쪽이, 뭐 어떤 같은 종족 싸움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무리하는 쪽이 네, 많이 패배를 해왔죠. 뭐 앞마당 벌스 지역을 확보하는 걸 늦추면서까지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했다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저글링을 난입시켜서 뭔가를 도모하려고 했었던 그런 선수들은 많이 패배를 해왔습니다. 비교적 러시거리가 먼 편이니까 안정적으로 병력 유지하면서 앞마당 멀티 확보하고, 그런 다음 뭐 이제 뮤탈리스크든 스커지도 활용하면서 그냥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에 싸워주는 이런 플레이가 승리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싶네요. 네. 네. 자, 박상익 선수가 현재까지도 손을 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박상희 선수의 최근 전적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못한 그런 분위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김민구 선수에게 2패를 당하면서 MBC 게임 그 마이너리그에서 탈락을 해버렸고요. 뭐 전체적으로 양대 방송사의 A매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4연패 중입니다. 네. 네, 그전까지는 한 8연승을 구가하고 있다가 예, 지금 또 한참 연패에 지금 빠져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근데 만약 오늘 그 연패의 고의가 바로 이 경기까지 이제 이어져서 바로 지금 경기까지 패배를 하게 된다면은 팀의 어떤 그 탈락도 분명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셈이니까 이 박상익 선수는 잔뜩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연승을 잘 달려오다가 어느 순간에 한번 이렇게 또 연패에 늪에 빠지는 네. 슬럼프 기간을 겪게 됐습니다. 자, 박상익 선수 이번 두산배 이 4차 팀 리그에 들어와서는 현재까지 3번을 출전을 했는데요. 자, 세 번의 출전 결과 1승 2패의 전적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전태규 선수에게, 강력한 전태규 선수에게는 승리를 따냈고, 한동욱 선수와 김성재 선수에게 패배를 하고 말았는데, 김성재 선수에게 패배가 이 지난번 올킬 때 그때 또 패배를 맛봤던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투싼랩에서 네. 패배를 했었죠. 네. 자, 이번에 새롭게 또 출전했으니까 각오를 새롭게 다져서 꼭 승리를 읽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준비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박용훈 선수는 그 뭐 컨디션이 지금 아주 대단히 좋은 것 같고요. 채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봐도 예, 굉장히 기분이 좋은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고, 이 박용훈 선수의 최근 A매치 경기 중에서 저그 대 저그전만 뽑아보니까 예, 4전 3승 1패에 아주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예, 휴마지오 팀의 이주영 선수에게 패배한 것 이외에 성학승 선수, 홍진호 선수, 게다가 예, 코리아 팀의 신정민 선수까지 전부 다 이긴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저그 대 저그전의 페이스 자체는 박용훈 선수가 또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자신감은 대단히 넘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서울팀은 예, 고인된 투톱이라면 역시 변은종과 박상희이죠. 박상희 네. 선수가 지금 일단 뭐 투톱 중 한 명으로 지금 딱 위치해 있는데, 확실히 1승 이상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 여기서 물러나게 되면 이후에는 뭐 한빛스타즈는 예, 저력 있는 선수들이 쫙 위치하고 있는 반면, 변은종 선수를 제외하고는 서울팀에서는 딱히 확실하게 내밀 만한 카드가 지금 없거든요. 박상희 선수의 그 오늘 경기 승패는 박상희 선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합니다. 네. 박용훈 선수, 한빛스타즈의 박용훈 선수 입장에서는 김선지 선수도 3킬까지 해냈거든요. 네. 자신도 충분히 3킬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거기다가 또 이 팀 자체가
이 승리 모드를 분위기를 많이 타고 있기 때문에요. 그 네. 어떤 이 심리적인 힘도 함께 받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변은종 선수가 어제 마이너 경기를 돌파하면서 4차 마이너 시즌을 통과하면서 이제 차기 메이저 리거가 되는 가장 먼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예. 서울팀의 변은종 선수가 나오기 전에 박상희 선수가 일단 급한 불을 먼저 꺼주는 것이 오늘의 임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현재도 준비를 하고 있는 박상희 선수의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준비가 완료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패배를 하면은 한비스타즈와 서울팀 오늘의 경기 패배를 하면은 바로 이번 시즌 탈락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서울팀이 엔트리에 신인 선수 3명을 예, 대거 포진시킬 수 있는 것도 이 박상익 선수와 변은종 선수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렇게 예, 김은동 감독의 신임을 받고 있는 만큼 이 박상익 선수는 1승 이상의 좋은 성적을 거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양팀 초복이었는데 네. 점심 식사를 어떻게 했는지가 또 경기 질량에도 없잖아 영향을 미치겠어요. 헝그리 정신을 강조했을지 예. 네, 좀 일단 먹고 제대로 하자라는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궁금해지긴 합니다. 네. 네.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또 이후에 좀 늦은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회식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패자주 경기이기 때문에 또 이제 승리했을 때 쾌감은 승자주와 좀 다르죠. 네. 네. 자, 일단은 승리를 하는 게 양팀의 오늘의 지상과제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상희 선수, 팀의 주장으로서의 역할, 준비시간 더욱더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이외에 김남기 선수라든가 박종수 선수도 그렇게 많은 데이터가 없는 선수예요. 네, 아직까지 MBC 게임에서는 그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아닌 게 맞고요. 게다가 네. 김남기 선수는 이 챌린지 리그에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MBC 게임에는 첫 예, 출전을 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 네. 자, 뭐 박영훈 선수도 그렇게 전적이 많은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1패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경기 맵이죠. 투싼에서 테란을 상대로 앞서 1승을 하면서 자신의 전적, 팀리그 전적을 1승 1패로 다시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 조형근 선수도 전적이 그렇게 없는 상황이고 양팀이 거의 다 이제는 조금 세대교체가 되어가는 분위기인지 신예 선수들을 많이 기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박영훈 선수와 박상희 선수가 맞습니다. 한비스타즈와 서울팀의 경기 1대0으로 한비스타즈가 앞선 가운데 맞게 되는 2라운드 경기입니다. 자, 두 선수의 대결, 두 팀의 2라운드 경기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 무한주의 사이로는 현대자동차 13대 MBC 게임 팀으로 1대0으로 한비스타즈가 앞선 가운데 2라운드를 맞게 됐습니다. 박영훈 선수, 김선기 선수 한번 승치까지 질주했는데 네. 질주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자, 1대0으로 앞서 있죠. 뒤에 김선기 선수가 미소를 짓고 있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자, 여기에 맞서는 맞대응 카드 불을 끄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바람적으로 박상희 선수입니다. 네, 큰 무대의 경험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전혀 긴장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그대로 보여줄 것 같습니다. 웬만한 바람은 예, 불을 더 잘 타게만 만들 뿐이거든요. 네. 강풍을 불어서 확실히 불을 꺼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박상희 선수와 박영훈 선수의 경기. 박상희 선수의 헤드셋이 아직까지 준비가 완료가 안 됐다라는 그런 연락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잠시 세팅이 완료가 되면은 2라운드 경기를 여러분께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이 손은 다 풀었는데 네. 헤드셋 쓰는 것을 깜빡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두 선수의 경기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 2라운드 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시는 흰색 저우의 신형 박영훈 선수입니다. 한비스타즈가 한시 방면에서 경기를 시작했고요. 붉은색 저우는 박상희 선수입니다. 바람저우 서울팀의 주장 박상희 선수가 8시에서 경기에 돌입을 했습니다. 약간 당황스러웠는데요. 네. 손을
딱 풀면서 집중을 하다 보면은 깜빡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보시면 알겠지만 선수들은 이어폰을 일단 끼고 그 다음에 헤드폰을 귀에 겹쳤습니다. 겹쳐 그 착용하기 때문에 이어폰만 낀 상태에서 사운드 테스트도 하고 예, 손도 막 풀고 있는데 다 된 것 같아서 이제 조인을 했건만 뭐 헤드폰을 안 쓰고 있었던 거죠. 몰랐던 네. 겁니다. 자신도 조인 창에 바로 뜨면 저희는 바로 출발하거든요. 예. 네. 출발 신호와 함께 이제 깜빡했던 것을 다시 준비를 완료하고 경기에 드리고 됐습니다. 일단 상대방의 빌드 오더를 보고 맞춰가고자 하는 의도가 두 선수 모두 보이죠. 빠른 드론 정찰입니다. 네. 거의 뭐 같은 타이밍에 정찰을 출발을 했고요. 자, 박상희 선수가 먼저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하나의 한빛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렇겠죠. 한빛이면은 그 한이라는 의미가 크다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겠고요. 네. 자, 한빛 스타즈 최근에 상승세. 최고죠. 네, 네.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최고의 팀이 최강의 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네. 신예 선수로 이 리그 초반에 구성을 해서 나왔을 때는 좀 불쾌해 보이고 불안감을 많이 받게도 됐는데. 그렇죠. 아, 이거 예. 자, 지금 박상희 선수는 해설이 지었는데 박영훈 선수는 견제받고 있어요. 네. 예. 아 기다렸다가 자리를 예. 못 잡게 계속해서 방해를 해줍니다. 박상희 선수의 그게 타격입니다. 타격이에요. 아 너무 멀찍이 가서 지금 해처리를 변세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쓰리 해처리를 필수적으로 펴야 합니다. 예.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박상희 선수의 이 드론 견제가 심했기 때문에 이 박영훈 선수는 계속해서 그곳에서 싸우다 보면은 다른 태클 건물이 올라가질 않으니까. 네. 그렇게 기술적인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저런 경우가 생기면 선수들은 정말 게임이 제대로 페이스가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깨스러지죠. 예, 예, 익스펙트 견제죠 네. 지금. 자, 박영훈 선수가 자신의 앞마당 해처리 멀찍이 건설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안가품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일단 박영훈 선수가 해처리를 약간 앞마당 멀찍이에서 떨어진 지역에 짓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되면 원래는 트위처리 플레이 하려고 했었는데 투의 처리 플레이를 연습하고 왔는데 쓰리의 처리를 해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뭐 저런 상태에서 자원 수급을 기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약간씩 지금 초반부터 신경전으로 보이는데 상대의 어떤 전략 자체를 좀 마비시키면서 우회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플레이가 나오고 예, 있습니다. 박상희 선수의 플레이도 대단히 좋아요. 바로 앞마당에 가스 따라가면서 네. 지금은 가스러시를 당한 여파를 좀 줄이는 그런 플레이를 해주고 있죠. 네. 초반에 가스 수급량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게끔 타이밍은 일단 맞춰 나갑니다. 박상희 선수 좀 차이가 날 수는 있었겠습니다만 그래도 대응이 참 매끈했습니다. 그렇죠. 네. 자 드론 2라로 왔는데 또 2라는 계속 방해하죠. 야, 아, 뭐, 저 상태에서 다운 수치 합니까? 예,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기는 나은데 야 멀어요. 네. 네. 저글링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참 물고 가야 되죠. 네, 저글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저글링 그 스피드업을 어쨌든 그 박상희 선수보다 좀 빨리 한다는 개념으로 저글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만한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어쨌든 자 결국에는 해처리 뭐 가까운 곳에 하나를 더 건설합니다.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지으면 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앞마당의 효율이 지금 그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해처리를 하나로 늘리는 방법밖에 없죠. 아직까지 익스트레스 그대로 놔두고 있는 박상희 선수고요. 자, 중앙에서의 저것이 정식적으로 밀립니다. 박영훈 선수. 네. 둘이 추가되면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고. 예, 박영훈 선수의 플레이, 지금 어떤, 플레이의 어떤 관계를 살펴보니까 굉장히 유기적이네요. 어떤, 처음에 게스러시를 하고, 앞마당에서 투치하게끔 유도하면서, 자신의 해처리 대충 지은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 상태에서 쓰리 해처리까지 가게 되면 저글링에서 아무래도 압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제 안쪽으로 저글링 둘이 난입을 성공을 합니다. 앞마당의 모습을 다 살펴봤고요. 이제 본진 안쪽으로 박영훈 선수 약간 다른 일에 한눈을 팔면서 방심을 했어요. 예. 본진 안까지 모두 다 들키고 맙니다. 이런 식의 소수 저글링 이후에 이어진 뭐 다수 저글링 압박을 활용하면서 박영훈 선수는 쓰리 해처리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력 우위를 점할 수 있는데 박상희 선수는 지금 이 지역 뭐 또 이제 익스트레터 깨고 막 이래야 되는 과제도 또 있거든요. 네. 자 본진에서 저글링이 뛰쳐나오기 시작했고요. 세 개의 해처리. 네.
자, 익스텔쇼 때리는 동안 드론 한 개. 자, 한 눈 팔고 있나요? 박상희 선수. 아, 또 한 두 1등입니다. 아, 자, 잡아냅니다. 예. 박영훈 선수의. 바로 이런 것에 일일이 다 흔들리다 보면은 3-8에서 터져나오는 저그닝에 아, 굉장히 휘둘릴 만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높아요. 이, 네. 이 한 개. 높아요! 잡아먹히네요! 발동을 걸고 나오세요. 잡아먹히네요! 자, 뒤로 박상희 선수의 저그닝 전멸입니다. 한번 밀리면 계속 밀립니다. 예. 상대는 3-8이에요. 3-8이. 3-8이라나 이제 안마당이 추가를 하고 있는데요, 박상희 선수. 지금 저 병력은 절대 잃으면 안 되는 병력이었습니다. 잠시 뒤로 물러나면서 한 눈을 받아오고 오히려 더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이쪽에 초원 병력이 있거든요. 네, 자, 전면 대결. 아, 예, 앞서서 병력을 잃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그렇죠. 나오는 네. 거예요. 드론까지 사냥하면서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박영훈 선수. 다리띠에서 잃었던 병력이, 허망히 잃었던 병력이 너무나도 치명적이게 작용을 하네요. 지금 초원 다시 한번 된 거거든요. 네. 자, 막아내려고 하는데 앞마당까지 완벽하게 노출이 되어 있고, 자, 전면 대결 맞춰도 됩니다. 뒤쪽에 추가가 되면서 아 일단 후퇴하는 네. 박영호 선수 그래도 아마 있죠? 예 박영호 네. 선수는 지속적으로 저그닝만 생산해 낼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한 타이밍 뭐 우위를 잡았어요. 소 스커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어 뮤탈리스크 하나도 생산을 하네요. 네 상대 저그닝을 계속 밀어붙여서 끝내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자 드론까지 간간히 들어가면서 다음 아 뮤탈리스크 사육이 있기 때문에 네. 저그닝은 드론을 잡는데 쓰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신이 그 의외의 성과를 거뒀다는 겁니다. 저그닝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으니까 상대는 분명히 저그닝만 대비를 할 거다라는 예상을 박영훈 선수가 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뮤탈리스크를 생산을 한 겁니다. 자, 뭐 판단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스커지까지 준비를 해놓고는 있습니다만 아, 이제 익스텔에서 본진에 아, 박영훈 선수가 가스러시에는 예. 옷을 깨놨고 더 뮤탈리스크의 게임 끝날 수 있겠습니다. 앞마당의 병력 너무나 예. 없는 상황이고요. 아. 대공 방어 능력 전무합니다. 이제 저글링에 혼났기 때문에 저글링만 뽑아놓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뭐 소소의 뮤탈리스크라도 날라올까 날아올까 예상을 해서 스커지는 생산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그 박영호 선수가 그동안에 순식간에 뮤탈리스를 잘 보았죠. 네. 전멸이에요. 이건 전멸 수준. 예. 이건 학살입니다. 지금 전혀 방어를 할 수 없는 박상희 선수의 상태. 자 뮤탈리스 둘이 나왔고요. 스커지가 준비가 되면서 일단은 좀 위기를 넘겨봅니다. 드론 피해 너무나 많이 입었죠. 예, 이미 데미지가 너무 커서 경기를 뒤집기에는 상당히 힘이 들 것 같습니다. 박영호 선수는 소수나마 앞마당 멀티 지역에 드론이 충분히 일하고 있고 예, 소수죠. 네, 소수인데, 정말 소수예요. 예, 일하고 있고 지금은 뭐 박상희 선수는 본진에 아. 드론 하나도 뭐 미네랄 하나도 제대로 못 채운 상황. 이건 저글링의 민입니다. 저글링 출발을 했습니다. 뮤탈리스크가 있기는 있는데요. 방어지 준비했나요? 아니면 뮤탈리스크를 버티우시? 뮤탈리스크로 뒤쪽에서 흔들면서 앞쪽에는 다수의 저글링 한 2부대 이상이 지금 되는 것 같은데 저 뮤탈 아, 저글링이 덮치게 되면은 못 맞죠. 자, 앞마당 지역 무인지경 전혀 없습니다. 드론도 없고 뭐 라바만 꾸물꾸물거리고 있는데 일부는 또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라바에서 저글링 생산하는 게 공짜는 아니거든요. 네. 자, 본진 안에 들어온 저글링 미탈리스도 뭐 잠시는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다만 스커지 출동을 했죠. 네. 아이고 안되네요. 예. 자원 수급이 전혀 안됩니다. 박상희 선수는 지금 차마 지지 상황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기 때문에 네. 알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자 뮤탈리스크 전멸. 아 이제 지금 예. 경기를 포기하고 마는 박상희 선수입니다. 자 소울팀의 박상희 선수 주장을 맞이해서 2연승을 거두고 있는 박영훈 선수 한빛스타즈의 박영훈 선수가 선봉으로 출장을 해서 진영 선수에 이어서 박상희 선수까지 제압을 하는 데 성공합니다. 경기 스코어 한빛스타즈 대 소울 2-0으로 한빛스타즈가 한 발짝 더 앞서 나가는 데 성공합니다. 자, 박상희 선수의 패배 초반에 이 박영훈 선수의 앞마당 견제까지는 정말 좋은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그 이후에 박영훈 선수의 대처가 더 뛰어났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박영훈 네. 선수 저그대저그 참 잘하네요. 한 경기만 딱 보고 이런 평가를 내리는 것이 조금 섣부를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분명히 드론 견제에 의해서 해설이 이상한 데 기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네. 네. 그런 이후에 어떤 박영훈 선수의 대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익스트랙터를 어찌해서 앞마당의 익스트랙터를 어떻게든 짓게끔 상대방을 하여금 유도를 했고 그리고 3의 처리 필수적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번번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3의 처리를 가게 되면 저글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는 걸 그 잘 알고 그런 플레이를 잘해줬어요. 저글링 다수로 압박하는 플레이가
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박상희 선수의 그 센터 지역으로 진출했었던 저글링의 허리를 딱 끊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뭐 저글링으로 몰아쳐도 되는 상황, 뭐 비탈리스크로 체제 변환을 해도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었던 것이죠. 박상희 선수는 그냥 차라리 상대방의 그 멀티 지역에 해처를 짓게끔 그냥 허용을 했으면 이런 경기 결과는 나오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괜히 자신이 어떤 상대방의 스텝을 좀 꼬이게 만들려고 했었는데 자신이 그것에 더 말린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드네요. 네. 자, 박상희 선수의 침몰. 아, 이 서울팀은 그야말로 더욱더 발등의 불이 커져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자, 진영수 선수와 박상희 선수가 물러나게 됐습니다. 아, 변은종 선수와 김남기 선수, 박경수 선수가 남아있는데요. 예. 자, 유나 MBC 게임이면 아무래도 뭐 박경수 선수가 나올 만한 가능성도 있고, 네. 또 그다음에 뭐 변은종 선수가 바로 투입될 만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네요. 변은종 선수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아무래도 자기 메이저 리거가 이제 된 선수인데요. 네. 팀의 위기 상황 2대 0. 만약에 3대 0의 상황까지 허용을 하게 된다면 박영우 선수는 김선기 선수랑 같이 3킬 클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김선기 선수가 3킬을 했고 나대현 선수가 4킬을 한 올킬을 했던 상황인데요. 올킬 파이터와 3킬 파이터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한비 스타즈입니다. 자, 박영우 선수와 맞서게 되는 상대 선수 과연 누가 될 것인지 현장의 분위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아직까지 준비가 완료는 안 돼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김남기 선수인가요? 변은종 선수의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변은종 선수는 까만 티를 입고 지금 네, 예. 뒤에 벤치 오른쪽에 앉아있는 선수가 변은종 선수고요. 아, 김남기 선수가 지금 바로 나오네요. 정우대 아, 조구전 네. 카드를 다시 한번 예, 꺼내긴 꺼내는데 꺼내되 이 김남기 선수를 보낸다는 것은 글쎄요. 네. 박상희 네. 선수, 이 주장 저우까지 제압을 하고 있는 박용훈 선수거든요. 네. 저우의 서울, 서울팀의 자존심인가요? 이 김남기 선수도 신예 선수고 전혀 뭐 데이터가 지금 전적이 없는 선수인데요. 그리고 그 방송 무대에서 저우 대 저우전을 해본 적이 없는 선수가 이 김남기 선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박용훈 선수가 김남기 선수의 스타일을 파악하지 못해서 고생할 가능성도 충분하게 있지만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변은종 선수가 나오는 것이 혹은 박종수 선수가 나오는 것이 맵에 따라서는 네, 그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판단도 합니다. 네. 네. 변은종 선수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김남기 선수가 박용훈 선수에게 패배했을 경우 대장으로 나온다는 얘기인데 3대0 스코어에서 예, 어떤 선수든 출전하게 되면 그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실력 발휘가 안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변은종 선수가 이번 경기에 나오는 게 옳지 않았을까 싶은데 김남기 선수라는 카드를 꺼내든 이유 뭔가 확실히 있기는 하겠죠. 네. 이미 뭐 2대0의 스코어 위기 상황까지는 올 때까지는 왔고요. 네. 3대0이 된 이후에 지금 변은종 선수를 뭐 투입을 하나 마지막에 여골키를 노리나 거의 뭐 같은 상황이지 않나 이런 판단을 했을 거로 짐작까지는 갑니다만 정확한 의도는 아직까지는 네. 알 수가 없겠습니다. 자, 김남기 선수, 뭐 진영 선수도 수산 경기 맵에서 뭐 30경기 이상씩 계속해서 연습을 해왔다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맵에 최적화되어 있는 선수를 투입하는 그런 김은호 감독의 용병술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과연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 3라운드 경기 잠시 후에 여러분께 계속해서 2부에